오늘은 마라탕 먹방입니다. 이거는 2.5단계고요. 13,000원이에요. 공깃밥은 집에서 퍼왔고요. 소림마라. 여긴 소림마라입니다. 소림마라.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당면을 안 좋아해서 중국 당면 말고 다른 걸로 더 넣어달라고 했고, 옥수수면 추가하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추가했습니다. 한 입 드실래요? 팽이버섯과 제가 양고기 넣어드릴게요. 자, 팽이버섯과 양고기. 자, 여러분들 한 입 드세요. 드세요. 오호호. 그러면 못 드시니까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행복한 맛이야. 여러분들 오늘 저녁 마라탕 어떠세요? 공깃밥이랑 같이 드실래요? 여기 공깃밥이랑 같이 한입 하세요. 완전 맛있어. 고추, 저 이 태국 고추인가 이거? 베트남 고추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먹방 보면은 나 진짜 마라탕이랑 마라 샹궈밖에 없어. 신선한 음식을 해야 되는데, 그죠? 언제 신선한 음식, 새로운 음식을 먹지? 정말. 떡볶이 먹방 한번 해드려야지. 마라탕이요? 이건 안 매워요. 유경님 안녕하세요. 바닥에 쿠션을 깔았어, 엉덩이. 여러분 다음 먹방은 마라샹궈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라샹궈를 먹겠어. 완전 맛있죠. 마라탕은 이런 큰 수저랑 먹어야 아주 좋아요. 마이크 가까이에서 팽이버섯 한번 씹어달라고요? 자, 들어갑니다. 먹방 자주 해주세요. 배고프면 하겠습니다. 마라탕 국물 짬뽕 같다고요? 노노노. 여러분 마라탕에 빠지면 짬뽕이 맛이 없어요. 진짜로 거짓말 아님. 자, 그러면 다시. 자, 한입. 마라탕 양고기 추가했어요, 오늘은. 오늘은 양고기입니다. 덥다, 더워. 에어컨이 없어서 더워.
자, 치즈떡 먹겠습니다. 네, 늘어나는 거 보여주려 했는데 하나도 안 늘어나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니니? 이빨에 낀 고춧가루가 입 다물어야 돼. 오, 양 많아요. 배달비까지 15,000원인데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내가 맨날 말하지만 마라탕은 여기가 최고입니다. 여기 마라샹궈도 진짜 맛있어요. 마라샹궈 완전 맛있어요. 그럼 일단 내가 먹을까? 맛있다. 우리 두 이거 고기를 드려야겠네요. 자, 고기 드세요. 중국 당면 없어요. 중국 당면 빼달라고 했어요. 제가 중국 당면을 안 좋아해요. 이런 분모 자류가 나랑 안 맞아. 그럼 일단 먹을까요? 맛있다. 아, 국물이 끝내줘요. 아, 장난 아닌데?
배불러.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도 아주 맛있게 마라탕 먹방을 했고요. 다음에는 아구찜 먹방이 되든 새로운 음식으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